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요즘 뜨거운 종목 안랩입니다. 창사일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폭등하고 있는데요. 10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현재 가격이 18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안랩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또 더 올라갈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안랩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시장 보시다가 안랩을 보시고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도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 탄력을 많이 줄긴 했는데 네네. 오늘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이건 정말 역사적인 가격이긴 합니다, 안랩. 그러게요. 20만 원 돌파가 됐으니까 역사적인 가격이라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러게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아마 그 시장에서 나온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어쨌든 사이버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 어쨌든 안랩이 보안업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보안 서비스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관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제 서비스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표적인 보안업체로서 어떤 그런 매력을 좀 본 것 같아요. 물론 S1과 같은 그런 총대 어떤 캐파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안랩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있었던 회사고 그리고 보안 서비스를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했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산다고 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그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조지 소로스가 아난티를 샀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쵸, 분위기가 그쵸. 좋아지게 되면서 남북 경협 이야기 한참 나올 때 하게 되면서 샀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은 투자에는 실패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의 주가를 보고 말씀을 결국에는 이게 수익률 이게 수익이 났냐 손실이 났냐 이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지 소로스가 투자한 시점을 참고해서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은 중간에 또 액면분할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보게 되면 실패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 대북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대북 사업에서 상당히 수혜가 있을 것이다. 제가 볼 때 이게 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쨌든 이게 좀 앞서가보게 되면은 통일까지도 아마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남북관계 개선을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잘 갈까를 찍다 보니까 아마 아난티를 본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그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 한 대구 기업에 투자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철수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투자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JP모건의 시큐리티스라는 회사가 어쨌든 매수를 했는데 이 조지 소로스와 같은 사례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를 어찌 보면은 이 정률적인 분석이어서 정석적인 투자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네네. 게 이 서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총리 후보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한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회사가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좀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들면은 네. 그 한성기업이라는 일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한성기업이 예전에 주가가 2020년 7월 달에 주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의 안랩처럼. 근데 어떤 연유로 급등했었냐면은 그 한성기업의 대표가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 출신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시라큐스 그쵸. 대학 출신이에요. 대학 동문이라고 네. 그래서. 대학 동문이라고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냐면은 지금은 안철수 테마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급등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JP모건의 시큐리티스라는 회사가 수익을 잘 내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의 이 급등세가 계속해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쵸. 것들이 돈이 무한정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리자면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보게 되면은 쇼미더머니라는 치트키가 있거든요. 그건 현실에서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계속 필요한데 어쨌든 자금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는 지속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높아시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추격 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절대 안 하면 네. 되죠. 지금 급등하다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조정이라 생각을 하고 가격 조정이라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쵸. 제발 추격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중에 안랩이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네 하락 지금 1% 넘게 하락으로 안랩이 전환하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셔야 된다. 안랩은 일단은 1차 파티는 여기서 좀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오늘 일단 안랩이 하락으로 전환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정태균 팀장과 함께 또 갑자기 또 오늘 함께 네.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저희 기회 되면 또 네. 한번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